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밤에도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들,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은 뭐 때문에 행복하고 뭐 때문에 불행합니까? 예수님이시죠? 선뜻 그렇게 대답하시기에는 좀 곤란하신 분도 있으십니까? 물론 당연히 그래야만 되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다른 어떤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상관이 없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아직 그런 믿음은 아닙니다. 돈도 좀 있어야 되겠고 몸도 좀 건강하면 좋겠고 남편도 좀 덜 속썩이면 좋겠고 아내가 내 마음에 좀 들게 해주면 좋겠고 아이들이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면 좋겠고 좀 집도 좀 큰 집으로 가면 좋겠고 차도 좀 괜찮은 차 좀 사면 좋겠고, 자꾸 이런 마음이, 예수를 믿는데도 자꾸 그런 마음이 들고 있다면 그러면 오늘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회만 다닌 거지 아직 진짜 예수를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렇게 되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 게 예수를 믿는 거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내 행복의 이유는 예수님 그분뿐이에요. 더 이상 무슨 뭐 소유나 사람에게 내가 행복을 구하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이제 말씀의 주제고 또 기도 제목입니다. 한 시간 뒤에 우리가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을 갖게 될 텐데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하구나, 마음에 확신이 오고 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그 성결교회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영성일기 강의를 해달라고 하셔서 성결교 목사님들 모임에 가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도 그분들에게 강의를 하러 갔지만 저에게 말씀 하나를 저에게 분명하게 주시려고 그 모임에 가게 하신 것 같았어요. 개회예배 때 그 모임을 주관하시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성경 본문을 하나 택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우리 목회자인 우리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우리를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터진 웅덩이, 터진 웅덩이라는 것은 물이 가두어지지 않아요. 물 가두려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터져 있어요. 그러니 뭐 물이 담길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터진 웅덩이를 파느라고 생고생을 하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꼴이 우리 꼴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정말 성령께서 바로 너가 이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과 또 목회자들과 중국교회와 일본교회와 세계 열방을 일깨우라고 하시는 것, 그 사실을 너무나 강하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죄가 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은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결정적인 원인. 많은 분들이 자기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버린 줄을 몰라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또 이렇게 성령 집회도 나와서 기도하니까 아니 내가 무슨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버렸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내가 버렸는지 붙잡았는지는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냐 행복하냐 그걸 물어보면 돼요. 아 내가 예수님만으로는 만족하기가 아직은 그래요. 내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터지는 웅덩이를 내가 지금 파고 있는 거예요. 돈도 좀 모아야 되겠고 아, 돈이 있어야 살죠. 그리고 인간관계도 잘 맺어서 어떻든지 도움을 좀 얻어보려고 어떻든지 조금 큰 집, 좋은 차 사려고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답답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어릴 때 그렇게 공부하고 하기 싫더래요. 뭐 꿈이 없죠. 어린아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고 하기 싫으니까. 근데 어느 날 이소룡 영화를 봤답니다. 완전히 빠졌어요. 그래서 온 방에 이소룡 사진을 붙여놓고 저 이소룡처럼 내가 저런 몸이 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했대요. 이게 터진 운동이에요. 다 여러분 이해되죠? 그 어린아이가 꿈이 이소룡같이 되는 이소룡처럼 그렇게 정말 몸이 그렇게 딱 균형이 잡히고 그런 멋있는 몸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뭐 그렇게 살았으니 무슨 제대로 된 진학을 했겠습니까? 나중에 대학을 가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대학 캠퍼스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 거기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거기서 이렇게 오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너무 부럽더래요. 제일 부러운 것은 그 넓은 잔디밭에 거기에 앉아서 책을 보는 그 모습이 그렇게 부럽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든지 나도 대학 들어가서 저 잔디밭에 앉아서 책 봐야 되겠다. 그게 이제 꿈이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자, 잔디밭에 앉아서 책 보는 것이 바로 터진 운동이에요. 여러분 혹시 대학 다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잔디밭에 앉아서 책 보신 적 있습니까? 화보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카페에 앉으면 모르겠지만 잔디밭에 앉아서 책 볼 우리나라 거의 그런 분위기의 곳이 없어요. 거의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터진 웅덩이만 파고 살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은 사실은 버렸어요. 예수님으로 만족이 안 돼요. 예수님이면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님 그분이 내 행복의 이유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요. 교회는 다녀요. 기도도 해요. 그러나 내 마음에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돈이에요. 사람이에요. 성공이에요. 직장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참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됩니다. 이와 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지 못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야 내 진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건 정말 죽음과도 같은 것. 끔찍한 일이죠. 예수를 믿는다지만 교회만 다녔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은 버리고 터진 웅덩이만 파고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면 딱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아유 미꾸라지네. 완전히 껍데기만 남았겠네. 모태신앙인이면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30년 됐습니다. 아유 완전히 그냥 짱돌뱅이겠구나. 딱딱하게 굳어있겠구나.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예수를 오래 믿었고 부모님부터 예수 믿었고 그러면 거의 뭐 성자 수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 믿고 그런 오랜 세월이 지나갔는데 더 영적으로 더 메마르고 더 굳어집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실제로는 버리고 터진 웅덩이만 파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는 것은 교회만 다니고 말았던 겁니다. 은퇴하셨습니다만 홍정일 목사님이 참 답답한 말씀을 하시더라. 당신이 대학생 때 그때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만 명만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 될 것이다. 그래서 대학생 때 민족 복음화를 부르짖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천만 명 기독교인 되는 게 목표였어. 전국에 마을이 5만 9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마다 교회를 하나씩 다 세우는 것. 그러면 우리 민족은 정말 뒤집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편에 있는 중국, 그 공산국과 중공이죠, 그때. 뭐, 복음은 절대 전할 수가 없는. 저 중국에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하면서 기도했었다. 근데 지금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천만 명이 넘어섰고, 전국에 예배당 없는 마을이 없고, 중국의 복음을 자유롭게 오고 가면서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렇게 꿈꾸던 민족 복음화는 이루어진 건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너무 당황스럽더라는. 예수 믿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교회도 굉장히 많이 세워졌어요. 이걸 위해서 그동안에 노력을 해온 건가? 아,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가 보다. 그냥 교회만 다니게 했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랬나 보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훈련에 꽂혀서 어떻든지 교인들을 제자훈련시키려고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대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제자훈련사에게 열매도 맺어졌는데 은퇴하시고 가만히 돌아보니까 아는 것만 많아진 거예요. 아는 것만. 교인들이 제자훈련하는 동안에 교인들이 아는 것만 많아졌어요. 삶은 전혀 안 변해. 세상 사람과 달라지는 삶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해 하시는 것을 느껴요. 지금 우리가 처해진 형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이제는 교회 없는 마을이 없어요. 제자훈련, 성경 공부, 큐티 열심히들 해요. 그런데 왜 진정으로 삶의 변화는 안 나타나는 거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실제로는 버리고 터진 웅덩이만 파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배워도 열심히 교회를 나가도 기도를 해도 직분이 높아져도 실제로는 삶이 전혀 안 변하는 거예요. 나는 가족을 잘못 만나서 불행한 것 같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버린 상태입니다. 가족 때문에 내가 불행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진짜 만났고 붙잡았다면 절대로 그런 생각할 리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은 버리고 가족에게 내 행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보면 목회의 좌절을 느끼고 계세요. 교인들을 탓하고 또 목회 형편을 탓하고. 근데 여러분 그것도 똑같아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만 파고 있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붙잡았다면 교인들 뭐 교회 형편 탓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신학교 다닐 때부터 하나님 정말 제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이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되는지는 몰랐어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강한 성령의 체험이 내게 임하면 내가 갑자기 이런 사람이 되겠구나 이런 정도쯤의 생각을 했어요. 그냥
강한 성령의 체험이 내게 오면 그러면 내가 이런 사람으로 바뀌겠구나. 그래서 그런 어떤 강한 성령의 체험이 있기를 그렇게 갈망하면서 왔어요. 내 말씀을 가만히 자세히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조건이 너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간단한 조건을 이야기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인가.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그날께 이야기했어요. 우리도 다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당황스러워요. 우리가 뭘 안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맞아 이렇게 해야 되나 봐 이렇게 할 텐데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 난 아닌데 나도 예수님을 믿는데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진 않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읽기는 읽지만 이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바로 그 전 27절에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다 나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초청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여러분 중에 심령이 목마른 사람, 만족이 없는 사람, 삶이 너무 힘든 사람, 기쁨이 없는 사람, 나 솔직히 행복하지 않아 이런 사람 다 목마른 사람이죠. 주님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시라는 말은 해결된다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고 만족함을 주시고 충분합니다 주님.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주님은 그냥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께로 오라고만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가만히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그가 예수님과 만난 것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사람이 뒤집어졌어요. 정말 목마름이 해결되고 생수의 강이 그 속에서 흘러나오게 됐잖아요. 아, 이게 예수를 믿는 거구나. 예수를 믿으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같이 돼요. 삭개오, 그는 얼마나 목마른 사람이었습니까? 오죽했으면 그가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시고 그 이름도 불러주시고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그날 유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삭개오가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삭개오는 정말 목마른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만나고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목마름 해결되고 생수의 강이 터졌죠. 그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재산 다 나눠줬잖아요. 야, 그런데 왜 나는 이게 안 되지? 여러분, 우리가 아직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나는 오늘 예수님을 구하나 아니면 하나님 몸 고쳐주세요. 우리 가족들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우리 애 좀 변화시켜 주세요. 이번에 하는 일 좀 잘 되게 해 주세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딱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구하는 분들이 드물어요. 그가 정말 구하는 것은 따로 있어요. 마음으로는 영적으로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터지는 웅덩이만 계속 파고 있는 것. 예수님은 그 웅덩이 파는 데 도움이 되는 분이실 뿐이에요. 진짜 예수님께로만 나오는 마음이 중요해요. 저는 주님만 원합니다. 저는 주님만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주님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게로 와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꼭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처럼 또는 삭개오처럼 그 역사가 내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체험을 여러분이 꼭 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 문제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 그러면 가정이 천국같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그러면 당신의 삶이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하기에 돼요. 예수 믿으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해줘서 예수를 믿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전도를 하다 보면. 근데 솔직히 좀 정직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 예수 믿으면 그렇게 다 잘 됩니까? 오히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려움 겪는 이들이 많습니다. 증인 나와보라고 그러면 거의 다 나올 거예요. 네. 나 예수 믿고 너무 어려웠어요. 예수 믿고 가정 안에 분란이 생기고, 내가 예수 믿고 직장에서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을 겪고,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인간과 깨지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시련도 얼마나 많이 오는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진짜 모든 게 다 잘 됩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태어난 것을 후회하고 눈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고 난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보기만 하고 죽었습니다. 다윗은 손에 너무 피를 많이 묻혔다고 성전 짓는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것 때문에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사셨어요. 예수 믿으면 진짜 정말 모든 게 다 잘 됩니까? 전도할 때 우리가 좀 정직할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를 믿죠, 그러면? 예수 믿으면 핍박도 당하고, 예수 믿으면 고난의 길을 가야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그런데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뭔가 좋은 게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있죠. 그건 예수님 그분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고 싶은 것은 예수님 그분이에요.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건강해지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잘 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고, 우리 가족들이 다 화목하게 되고, 초점이 거기에 가 있으면 안 돼요. 분명히 예수 믿으면 너의 집이 구원받을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족들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께 원망이 가득한 분이 있으시더라. 그분은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되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다 구원받기 전까지는 그는 절대로 마음의 만족도 기쁨도 없어요. 계속 불평이고 원망이고 불만이고, 그러니까 가족이 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계속 불평,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행복해 보여야 나도 믿고 싶을 거 아니에요. 계속 불평이고 원망이고 짜증이고 얼굴에 벌써 표시가 나죠. 예수님 그분이 목적인 거하고,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주실 복을 목적으로 삼는 거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만나고 싶고 주님 안에 거하고 싶고 주님으로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과만 동행할 수 있다면, 제가 주님을 더 알 수 있다면,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내게 유익하던 거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다 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나는 주 예수님만 원해요. 그러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누구에게나 다 목마르지 않고, 그리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요. 저는 축구장이나 야구장에 돈 내고 가본 적이 없어요. 혹시 모르겠어요. 누가 공짜로
표를 사주거나 또는 같이 가는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서 같이 가보자 또는 차 주차하기도 괜찮고 그러면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축구장에도 야구장에도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근데 진짜 정말 축구를 좋아하고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그 비싼 표를 사가지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좋아해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 표를 사고 그리고 그렇게 차 대기도 어려운데 멀리 차를 대고 그 경기장까지 들어가고 그것도 뭐 좋은 자리 앉는 것도 아니고 저 구석진 곳에 앉아서 그것도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이긴 것도 아니고 지는 경기를 매번 빠지지 않고 우리가 주일 출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야구장, 축구장에 가는 사람들 보면 참 존경심이 생겨요. 그게 좋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뭐 교회 오기가 괜찮고 교회 시설도 괜찮고 거기에 뭐 와보니까는 뭐 여러 가지 편리하고 여유롭고 잘 환영해주고 뭐 예배도 괜찮고 설교도 들을만하고 냉난방 시설도 잘 돼 있고 한번 가보지 뭐 이 교회 다니니까 좋으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모든 게 잘 갖춰줘야 교회도 다니는 사람 제가 축구장 야구장 가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요 정말 상황은 최악이에요. 우리 교회 주차장 같아요. 하여튼 차를 가지고 들어오면 어디다 대야 될지 몰라. 바깥에 나가라 그러는데 바깥이 어딘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바깥에다가 댔는데 남의 집 앞에 대가지고 또 욕은 태바가지로 먹고 하여튼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예배 드리기 전에 벌써 혼이 다 나가 있어요. 그리고 들어와 보면 설교가 벌써 시작이 됐어요. 차 대고 들어오면 제정신이 하나도 아니신 교인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냉난방도 안 되는 만약에 그런 교회라면 마이크도 없어서 무슨 소리인지 제대로 알아듣기도 힘들고 그런데도 그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죠? 예수님으로 만족이 되는 사람. 여러분들도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예배당 시설을 그래도 잘 갖추려고 애를 쓴 교회입니다. 좀 무리해서라도 이렇게 예배당을 크게 짓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이런 시설이 없는 데서 예배 드려야 될지도 몰라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돌 맞고 또는 감옥에 끌려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오실 것입니까? 예수님이 좋으면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 아니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더라라고 하는 것에 매여서 교회를 다닌 사람은 다 떠나요. 예수 믿으면 고생스러워. 예수 믿으면 이건 순교를 당해요. 예수 믿으면 다 손해봐요. 내가 왜 예수 믿어? 그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교회만 다녔었을 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 그분입니다. 정말 내게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해 주고 그리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움직이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그분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은혜를 받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병이 고침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의 어떤 막혀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에 어떤 응답이 분명히 와야 되고 오늘 무슨 성령의 은사 체험을 해야 돼 그것 이루어져야 내가 오늘 은혜 받았구나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은혜 못 받고 갈 수도 있어요.
기도는 열심히 해도 해결 안 되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분을 만나고 싶어요. 나는 주님께 왔어요. 오늘 이 일에 자격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너는 오늘 왜 왔냐? 그런 분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 그대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일에는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가 쓴 권능의 통로라는 책에 보면 우리 영혼에는 두 개의 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문이 있고 하나는 사람을 향하여 열린 문이 있다는 이 두 문이 다 열려야 우리가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권능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문이 열렸고 사람을 향하여 문이 열려 있으면 지금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해요. 분명히 예수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셨어요. 그런데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은 흘러나오지 않아요. 왜 그렇죠? 때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주셔서 그런 겁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프랭크 루박 선교사는 사람을 향하여 문을 열으라. 하나님을 향해서만 문을 열지 말고 사람을 향해서도 문을 열으라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는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에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 시대는 우리 한국의 교회사를 가만히 훑어보면 하나님이 가장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때예요. 그런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는 이전보다도 훨씬 못해요. 왜 도대체 이렇게 된 거죠? 이제는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먼저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 그분을 내 기도에 오직 기도의 제목 내가 원함은 예수님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내가 원하는 게 없어요.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믿음 분명히 가져야 되고 그리고 사람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때만 은혜가 내 속에서 흘러넘치게 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은혜로 해석하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밑 빠진 독이에요. 그리 돼야 돼요. 지금 밑이 안 빠졌기 때문에 은혜가 흐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장독이라도 크면 몰라 다 간장종지만 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간장종지만 하더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두 생각도 동시에 안 품어져요. 지금도 배고픈 사람은 전혀 은혜가 안 돼요. 먹는 것만 생각해요. 우리는 두 생각도 동시에 품어지기가 어려워요. 그 정도로 우리 마음은 아주 좁아요. 거기에다가 은혜를 채우려고 하면 무슨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내가 간장종지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라도 밑이 터졌어요. 위로 쏟아부어주시는 은혜는 엄청나요. 밑 빠진 독이니까 그냥 계속 은혜가 흘러넘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주님을 향하여만 갈망하지 사람을 향하여는 마음이 딱 닫혀져 있어서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진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줄 것이라. 근데 어떻게 하면요? 주라.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더 주십시오. 주여 주세요 이렇게만 하지 말고 이제는 그냥 주라. 부어주시는 주님은 이미 부족함이 없이 내게 부어주시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더 달라고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내게 더 주시고 싶으세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고 싶으세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우리도 주는 거예요. 주라. 이번에 청주에 우리 재난구호국에서 가셔서 섬기고 돌아오셨는데 오늘도 보고를 들으면서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하게 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생각이 나요. 어느 날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헌금을 하는데 이 감사 헌금은 우리 교회 일반 재정에 쓰는 게 아니고 이거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마음에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 그 감사절 헌금은 교회 재정에 굉장히 중요한 몫이에요. 그 감사 헌금을 가지고 교회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큰 도움을 얻는데 맥주 감사 헌금, 추수 감사 헌금 이거 다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면 그러면 우리 교회 재정은 어떻게 해?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이건 진짜 믿음의 실험을 해봐야 될 문제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우리가 맥주감사헌금은 교회를 개척하는 데 쓰고 추수감사헌금은 재난당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 구제비로 씁시다. 전액을 다 그렇게 일반 재정 수입에서 뺍시다. 참 감사하게도 장로님들이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동의하는 일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다 동의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추수감사헌금은 다 교회 개척을 위해서 쓰고 그리고 맥주감사주일 헌금은 추수감사주일 헌금은 재난 구호를 위해서 전액 다 사용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교우들 특별한 헌금 없이 그냥 재난이 생겼을 때 바로 달려가서 도울 수 있었던 거죠. 분리개척교회를 세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도서관교회, 식당교회, 뭐 그리고 우리 지방 내에 있는 미자리교회 목사님 은퇴하실 때 뭐 대책이 없는 교회를 우리 교회가 분리개척교회로 품어서 그 교회를 목사님 은퇴 이후를 위해서 도와드리고 그 교회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지난번 네팔에 일본에 지진이 났을 때 우리가 가서 도울 수가 있었고 교회 재정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교회가 받고 있는 걸 봅니다. 야 맞구나. 정말 그렇구나. 돌아보니까 선한목자교회가 그나마도 이렇게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게 아니고 우리 주찬양교회 어린이 사역을 하는 그 교회 예배당을 꾸미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했잖아. 금요일마다 우리 특별한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생수의 강이 정말 흐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사람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담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든지 그것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의 책에 보면 어느 여성도가 성령의 체험을 하면서 그동안 오랫동안 고통스러웠던 질병에서 노임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그 여성도님은 황홀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됐어요. 그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임했어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에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프랭크 루박 선교사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누리는 이 말할 수 없는 기쁨, 심령의 기쁨, 이전에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정말 마음의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도 성령 체험하신 분들은 다 그 경험을 하셨죠. 그런데 이 은혜와 이 기쁨이 어느 순간에 내게서 떠나갈지 모른다. 이거 언제까지 내가 이런 기쁨과 은혜로 계속 살 수 있을까? 그게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그 여성도님에게 이렇게 권했어요. 당신이 이 새롭고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당신 안에 계속 충만하려면 반드시 세상으로 흘러나가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그 은혜는 당신에게서 떠날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요, 사람이 말이 많아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속에 있는 게 너무 놀라우니까. 억지로 은혜를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술술술 나와요. 만나기만 하면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명심하고 있는 것과 아닌 건 차이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계속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흘려보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 일을 꾸준히 합니다. 그런데 명심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이제 말문이 닫혀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 받는 것을 나누지 않아요. 급속도로 내 마음속에 은혜의 감격이 싹 사라집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에요.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세요. 생수의 근원이세요. 그런데 왜 내게는 그런 충만함이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계속 은혜를 받으려고만 생각하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의 통로 역할을 하려고 입을 열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내게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처럼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폭이나 깡패처럼 남의 것을 훔치지는 않아요. 뺏어오지도 않고. 그렇지만 우리 속에 이기적인 마음 또는 불편한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돕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상관하지 않아요. 괜히 신경 썼다가 부담되는 일이 생길까 봐. 우리 안에 교묘한 이기심이 있어요. 철저하게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 편안함, 자기 유익,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 예수를 믿고도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살지 못할까? 바로 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도 그렇고 친척도 그렇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도 그렇고 같은 교우들끼리도 끊임없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만 사람을 보아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부담되면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남의 걸 뺏은 것도 아니고 그냥 안 도운 것뿐이죠. 수고스러운 일을 안 하는 거죠.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본인 자신이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죠.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은 성경에서만 읽을 뿐이지 실제로는 전혀 경험하지 못합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어느 한 여성도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 그런데도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해. 굉장히 사람이 교양도 있고 말도 굉장히 점잖고 품위가 있는 사람. 그런데 몸이 아픈 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그 여성들을 보고 기도하는데 마음에 딱 오는 게 있더라. 그래서 그 성도님을 만나서 그렇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병은 주님께 진짜 맡겨버리고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재산이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니
그것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당신의 문제도 해결받고 충만함을 누리게 될 겁니다. 네, 너무너무 기분 나쁘게 받더라. 너무 부담스럽게. 다시는 이야기도 안 하려고 그러고. 왜? 돈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랬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 책에 쓰셨어요. 만약에 그 여성도가 정말 사람들을 향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가 할 수 없는 거는 뭐 못하는 일이지만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인데 그걸 이렇게 나누어주는 일에 힘쓰면 본인이 겪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텐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하게 하지 않으세요. 말 한마디라도 정말 내가 오늘 다른 사람에게 내가 위로받고 싶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그렇게 사모하면 나도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주님께서 도대체 누구를 보게 하시고 누구에게 가게 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실까? 그게 주님 내게 역사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용서도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기도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랬는데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고 싶으면 나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요청한 거 응답해 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구하라. 문이 둘 쪽이 다 열려 있어야 돼요. 주님을 향하여 문도 열리고 사람을 향하여 문도 열려 있어야 돼요. 영성일기 나눔 참 중요합니다. 영성일기는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눔방에서 함께 영성일기 쓰시는 분들이 서로 일기를 나눕니다. 어떤 분들은 나누는 게 부담스러워서 일기를 안 쓰시는 분도 계세요. 쓰고도 일기 나누지는 않는 분도 계세요. 틀림없이 그는 영적으로 메말라 있어요. 그렇게 영성일기를 쓰면서도 나눈 것 자체가 부담이 돼서 영성일기 쓰는 것을 시도를 못하는 분들은 말씀을 의지해서 해보세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일이 영성일기보다 더 놀랍게 내게 기회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생수의 역사를 내 마음에 심령에 주시면 영성일기 나눔방을 통해서 얼마나 놀랍게 흘러가게 됩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뭐 어느 기회 때 하겠어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성일기 추천글에 올라오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봐요. 진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됩니다. 문을 열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문을 열었을 뿐만 아니고 사람들을 향하여도 문을 열었기 때문에 영성일기 컬럼을 쓰는 일이 저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번은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매일 영성일기 컬럼을 쓰면서 지금 저가 유지가 된 거예요. 사실은 뭘 도대체 성도들에게 나눌 수 있을까? 어떤 때는 막막하기도 해요. 그런데 시작하면 하나님이 글 하나를 주세요. 그렇게 글을 써오고 써왔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문을 여니까 저에게 계속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하시는 것 같구나 깨달았어요.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생수의 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체험이 없다면 말씀에 다시 들어가 보세요. 주님, 저는 주님밖에 원하는 게 없습니다. 제가 정말 만나고 싶은 분은 주님이십니다. 저는 예수님만 구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주님, 제게 은혜를 주시는 대로 내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겠습니다. 가족들에게, 특히 그동안에 마음을 문을 닫고 있었던 사람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는 문을 딱 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흐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문을 열겠습니다. 무시를 당하고 뭐 손가락질을 당하고 내가 뭐 멸시를 받는 한이 있어도 나는 사람을 향하여 문을 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밑빠진 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 찬송 같이 부르고 세 번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늘 하던 것처럼 아랫단으로 내려오셔서 기도를 받으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오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시는 분들 강단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